인간들의 마음 중에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이 있었어. 그렇게 이기적인 인간이 가장 이기적이지 않게 되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할 때. 신이든 악마든 뭐든 나한텐 다 똑같아. 분명한 건 나 하립은 아니 나 소동천은 니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야. 어떻게든 나 나름대로 판단을 할 거고 실행을 할 거고 또 뭐 없나 그렇게 악잡같이 개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야. 난 니들이 그렇게 정해놓은 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. 그래, 여기까지. 네가 내 영혼 회수하는 거냐? 그대의 영혼을 회수하는 거야. 그게 나의 마지막 임무야. 끝까지 잔인하네. 이렇게 끝인가? 저 멀리 가서 악마짓을 하시던지 지상 최고의 사이코패스가 되시던지 이제 진짜 끝이야. 반가웠어 친구. 소멸이든 소각이든 잘 꺼져라 악마 새끼야. 거대한 바람이 불어왔고 하립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난다. 어떻게 된 거예요? 나? 죽다가 살아났지. 바투가! 왔다 왔다! 바투가! 왔다 왔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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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왔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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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디셨나요? Asian guy. B. B. Black shoe. He gave it to me. 이렇게 끝인가? 이제 진짜 끝이야. 반가웠어 친구.
나도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다. 근데 가게가 좀... 인테리어로 새로 해볼까요? 좀 손 보고 다시 시작해요. 같이. 같이? 네, 동업. 저도 이제 먹고 살 궁리 해야죠. 통장에 있는 돈 다 까먹고 늙어서 골방에 앉아가지고 기타나 뚱땅거릴 순 없잖아요. 나 지금 나 들으라는 소리지? 어? 나 70, 아저씨 30. 내가 더 많이 투자했으니까 불만 없죠? 이 뭐냐? 아, 뭐예요? 빨리 사인해요. 자, 이제 사인했으니까 제 소원 들어주셔야 돼요. 소원? 이걸로 노래하세요. 나 음악 접었다? 아, 음악이 무슨 돗자리예요? 접었다 폈다? 아, 저한테도 음악 접지 말라고 하셨잖아요. 이거 다 아저씨 노래니까 아저씨가 노래하세요. 원하시면 제가 이 곡들 다 모아서 정식 음반 발매도 해드릴게요. 아저씨! 아니야! 아, 왜 그래요? 화났어요? 이대로 묵히기엔 너무 아깝잖아요. 저랑 대화 좀 해요. 아, 제가... 들어오지 마. 아저씨. 오늘은 그냥 가고 내일 얘기하자. 내일 얘기하자, 어? 아저씨. 피디님? 막 하루는 피디님이었다가 하루는 동천 아저씨였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? 처음 시작은 그랬는데. 갈수록 원칙도 규칙도 없다. 3일을 하립으로 살다가 또 서동천은 단 하루뿐이기도 한다. 처음에는 악마놈이 또 장난치는 줄 알았다. 그리고 이것이 신의 장난이 아닐까 생각도 해봤다. 근데 이게 묘한 게 말이야. 내가 하립 시절을 떠올리면 하립이 되고 서동천 시절을 떠올리면 다음날 서동천이 되어 있는 거야. 아직 그때 욕망이 남아있나 보다. 인간이니까. 하립을 그리워하면 하립이 되고 서동천을 떠올리면 서동천이 된다. 그러니까 지금 이 기묘한 현상은 결국 나의 의지였다. 세월이 흐르고 가슴 속에 멍울이 된 기억이 상처를 보듬어 상처를 치료하고 나면 그 기억은 추억이 된다. 악마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. 악마는 마지막으로 나에게 스스로 선택하라고 속삭였다. 난 이제 선택을 할 것이고 이것이 내 영혼의 마지막 의지다. 이것이 나의 인생이고 나의 인생은 서동촌으로서의 삶이다. 나는 서동촌의 추억을 간직하고 서동촌으로 살아갈 것이다. 누군가에게 가장 소중한 1등급 영혼으로.